횡재주요. 예. 이제 작은 평수에서 네. 큰 평수로 네. 넓혀가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의 한 해다. 이렇게 나와요. 안녕하세요. 천명암의 금아령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노력하는 점점 PD가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첫 번째로 선생님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콘텐츠 주제가 있습니다. 네. 2021년도 불과 2주, 3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. 네네. 올해 너무 힘드셨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힘을 내시라고 네. 상반기 기준으로요. 2021년도 굉장히 좀 대박나는 힘 3개만 나이대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닭띠, 네. 말띠, 네. 토끼띠 이 세 띠들이 네. 아주 내년에는 장악을 할 것 같아요. 닭띠 같은 경우에 닭띠의 쉬운 세세 닭띠들이 아마 종횡무진을 하지 않을까. 경자년 해운에 좀 다소 부족했던 운이 네. 2021년도 신축년 해운년에는 네. 좀 많이 복귀가 되는 그런 해운년이다. 이렇게 나와요. 53세시는 기유생분들이시죠? 그렇죠. 기유생들이죠. 첫 번째는 이제 금전적인 게 제일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죠.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뭐 다른 띠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그 닭띠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내년에 나가는 삼재거든요. 네. 그래도 빛이 나는 그런 운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해운이야. 그러다 보니까 나간다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.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. 하다못해 적금을 탄다든지 또 그렇죠. 아 그렇죠. 그리고 또 갯돌을 넣어놨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부모로 또 내가 상속을 받을 일이 들어오고 그래서 착고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아 그렇죠 예예 예. 부동산 쪽으로도 좀 많이 이익을 보지 않을까.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삼재가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이 닭띠들이요 강한 것 같지만 귀가 좀 여려요. 그래요, 귀가 얇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누군가가 예. 좀 빌려달라든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또 살짝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53세 우리 닭띠 분들은 네. 돈이 들어와도 네. 입에 이제 지퍼를 꽉 잠가 주시면 되겠네요. 있어도 없는 척. 그렇죠. 모색나는 44살 말띠들. 원진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귀인이 나를 도와준 형국이다. 사람이 나타나. 그렇죠. 귀인이 도와줘요. 그러니까 귀인이 도와주다 보니까 사업적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또 일자리에 있어서 내가 뭔가 성과물을 좀 많이 빛이 나는 그런 띠다. 이렇게 나와요.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그럼요.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처. 그렇죠. 창업도. 예. 네. 창업도 가능하고 말띠들이요. 네. 조력자가 좀 필요한 그런 띠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동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반자들이 좀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섬세하게 체크하고 그것도 킵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어서 빛이 난다. 군관이라든지 또 정계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기상이 나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명예까지 얻는 그런 띠인 것 같아요. 네. 토끼띠. 네. 토끼띠도 다 똑같은 토끼띠라도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47살의 토끼띠들은 횡재수가 많이 와요. 횡재수요? 예. 이제 작은 평수에서 네. 큰 평수로 네. 넓혀가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의 한 해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렇죠. 변화, 변동, 예. 또 이직, 예, 예. 또 어떻게 보면 사업 확장, 그렇죠. 사업 확장도 될 수도 있고 귀인도 나타나는 형국이고 예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 어깨에다 날개를 다른 형국이에요.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는 시국이어서 예. 이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쪽이나 주식이나 예.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47살의 토끼띠들한테는 최고의 좋은 시기다.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한 가지 짚어주시면 너무 토끼띠들이요
저돌적인 건 강한데 네. 추진력이 좀 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과감히 덤벼라. 과감히. 그러다 보면 실패율보다는 성공률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죠. 네. 자, 오늘 이렇게 선생님에게 2021년도 신축년 상반기 기준으로 금전원 대박나는 띠 3개 그리고 나이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.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보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담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 금화령 네. 영상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